사람은 수적으로 우세한 사자파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사자파 피난민.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레오를 향해 달려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자의 공격에 당황한 레오. 그래도 상대는 아직 어린 수사자일 뿐이다. 가뿐히 상대를 제압하는 왕좌에 올라 사자파의 침략을 지켜보던 베코파의 왕 칸.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리라. 칸의 등장으로 힘을 얻은 베코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사자파의 1인자 림, 베코파의 제왕 칸. 드디어 시작된 왕들의 전쟁. 하늘의 태양이 보일 순 없다. 누가 사파리의 제왕이 될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칸. 안 돼요, 안 돼요. 헌신의 힘을 다해 레오의 얼굴에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레오가 잡는 걸 잘해요. 예상외로 강한 칸의 공격이 순간 놀란 레오. 한 발걸음을 돌려보지만 아뿔싸. 레오의 코에서 흐르는 건 코피. 코피 터지면서 코피는 건데 진상을 치고 말았다. 누가 따라올까. 연신 주위를 살피며 겁에 질린 모습인데 아무도 안 오지. 진짜 안 오지. 고맙고. 한편 사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쟁을 마친 칸. 그는 또 한 번 사파리의 진정한 왕이 됐다. 레오가 패하면서 지금과 같은 독재는 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사자와 백호가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사파리를 유지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귀한 길로 물러난 데 그의 시대는 이대로 막을 내릴 것인가. 언젠간 복수할 거야.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TV 동물농장 특별 기획 지구촌 희귀 동물을 찾아라. 전라남도 한평의 조용한 마을. 이곳에 공룡이 나타났다. 무시무시한 팔. 엄청난 포스의 뭔가가 숨막히게 다가오는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파괴력. 그리고 화석을 얹은 듯한 머리.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난다. 강렬한 눈빛.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물덩어리를 지워삼켰다는 전설의 새 화식조.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강력한 포스. 험상찮은 외모의 화식조가 서서히 첫인사를 하러 걸어나오는데. 화식조라는 새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도 거의 몇 남지 않은 공룡의 후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 공룡들. 그런데 그 공룡들과 화식조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닮아있다. 특히나 머리 위에 화려한 장신구마냥 달린 이 투구는 박치기 공룡으로 알려진 파키케팔로사우루스와 비슷한 형태라는데 가히 공룡의 후예라 불릴만한 모습. 그런데 이 녀석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새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날개가 없다. 구석구석 살펴보자. 거대한 핀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날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삐죽삐죽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날개가 퇴화된 후 남은 흔적이라는데 외모는 화려하지만 정작 날지는 못하는 새 화식조. 하지만 녀석에게는 날개를 달아준다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만한 생존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이 팔이다. 마치 갑옷으로 둘러싸인 듯 단단해 보이는 팔은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데 세 발가락 안쪽마다 박혀있는 날카로운 팔톱들. 그 괴력은 실로 상상 초월. 야생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 얘들이 본성을 드러낼